안녕하십니까, 박새 주인입니다. 메로아마 살람 할로 오늘도 기타 강좌 영상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곡은요, 민기뉴님의 Meaningless라는 노래 강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해보면 여러분들 잡아내는 코드 나와있고요. 제가 이렇게 코드표 드리니까 주중에 보기 편하신 걸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드가 4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 코드 F인데요 이렇게 잡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너무 좋아요. 하지만 발의 코드 못 자른단 말이에요. 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코드를 드렸어요. 정확히 F 메이저 7이지만 메이저 7이라고 말하면 이름이 어렵기 때문에 F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코드입니다. 다음 코드는 2, 3번 손가락만 위로 올라오세요. C코드. 다음은 G코드인데요 이렇게 잡아주실 거예요. 1번 소리 안 나게 해주시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난다면 받아들이세요. 다음 코드 Am7. 엄지로 6번째 막아주시는 겁니다. 왜 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 암튼 코드는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만 쳐주시면 됩니다. 자기야 의미 없는 사랑 노린 그만 허자 요렇게 쳐주시면 되는데요. 코드가 4개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만 한 번씩 치세요. 이거 치고 있으면 뭐 노래가 끝나요. 뭐 요런 식으로 말하는 유튜브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경우의 또 이 코드 4개 가지고 경우의 수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그 경우의 수 3개 가지고 이 노래의 기승전결을 살려보자고. 여러분들이 이거 치시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피크. 피크 가지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의 수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F 잡아주시고 쳐주시면, 한 번씩 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으신 분들은 쳐주시면 되고, 이렇게 잡으신 분들은 엄지로 6번 줄을 막아주시면 좋고요. 5번 줄까지 막아주시면 최고지만 6번 줄이라도 막아주시면 훌륭하십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노래가요, 4분의 4박자가 아니고 8분의 6박자입니다. 그래서 F 둘 셋 넷, C 둘 셋 넷 이렇게 치면 혼나요? 누구한테?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C 따따 G 따따 A 마이너 따따 이런 식으로 하세요. 궁 치 치 타 치 치 뭐 이타치야 뭐야 죄송합니다. 바로 이렇게 쳐주시면 되는데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F 둘 셋 C 둘 셋 G 둘 셋 A 마이너 둘 셋 요런 느낌으로 요렇게 박자만 지켜주시면서 코드만 잡아주시면은 첫 번째 경우의 수 끝입니다. 다음 주법은요, 여러분들의 센스가 필요합니다. 뭐냐면요, 쿵 치 치 여기에 한 코드란 말이야. 그래서 F를 칠 거예요. 근데 여기 제가 코드 옆에 줄번호 있잖아요. 원래는 오른손 뜨더라고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저기 있는 줄을요, 아무거나 두 개 골라서 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F 메이저 7에 4321 써 있잖아요. 치신 다음에 4321 중에 아무거나 그냥 무작위 랜덤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박자만 찍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번 줄과 3번 쳐볼게요. 그러면은 1, 3 그쵸? 요런 식으로. 아니면은 다음에 치신 다음에 뭐 3, 1 쳐도 되고 2번 줄 추가해도 되고 3, 2 이렇게 치셔도 되고 박자만 찍으시면 되는데 여기 코드 옆에 써있는 줄번호만 치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손 피크로 치시면 되고 손으로 뜯으시는 분들은요 뭐 이렇게 또 랜덤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C코드도요 5, 4, 3, 1 있잖아요. 뭐 3번 줄, 1번 줄, 3번 줄, 1번 줄 이렇게 아니면 뭐 2번 줄, 4번 줄 혹은 뭐 4번 줄, 2번 줄 박자만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3번 줄 1번 쳐볼게요. 이렇게 다 좋게 들림. 다음 코드 뭐야? G 잡아주시고 여기는 6, 4, 3, 2까지만 있잖아요. 그래서 2, 3 뭐 이렇게 아니면은 3, 2 하셔도 되고요. 다음에 A-7 잡으시고 5, 4, 3, 1 써있죠? 그럼 5, 4, 3, 1 중에 아무거나 두 개 고르시란 말입니다. 1, 1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두 개 중복하셔도 돼요. 2, 2, 1 이렇게 하셔도 되고 즉 여기 쳐도 되는 줄번호에서 두 개만 고르셔가지고 무작위로 박자만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F부터 해볼게요. 1번 줄, 2번 줄, C 2번 줄, 1번 줄, G코드 3번 줄, 2번 줄, A-7 1번 줄, 3번 줄 말 안 하고 아무거나 쳐볼게요. 리듬 보세요. 뭐 요런 느낌으로 쳐주시면 됩니다. 요게 경우의 수 2번인데요 이따 노래 틀고 할 때 들어보시면 느낌 완마하실 거라 말이죠. 이게 경우의 수 2번입니다 이셨죠? 다음에 경우의 수 3번입니다 스트로크는 요겁니다. 그래서 O, X, X, O, O, O 그리고 또 한 번 더 있죠? O, X, X, O, O, O 요렇게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요건데요. 리듬이 살짝 흐느적거리는 느낌 쳐주셔야 돼요. 요렇게. 그래가지고 요렇게 쳐주셔야지 말해서 요렇게 치면 혼나요? 누구한테? 나한테 혼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짜잔짜잔 되게 질척거리란 말이야.
요런 느낌으로 자깍자깍하게 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점점 있는 부분에만 코드 바꿔주시면 돼요. 말 안 하고 해볼게요. 셋! 네! 요렇게 쳐주시는 게 경우의 수 3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해보면 1번은 한 번씩 치는 거였죠. 2번은 뭐야? 치남의 띵동으로 줄 아무거나 정해져 있는 거예요. 써있는 거에서 랜덤으로 박자만 찍혀서 치시라고 했습니다. 경우의 수 3번은 짝! 이렇게 해서 다운, 다운 이렇게만 쳐주시면 경우의 수 3개 가지고 우리 민기님의 의미 졸라 없음 미닝리스 칠 수 있습니다. 바로 노래 틀고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꼭 치셔야 된다가 아니라 1번, 2번, 3번을 적당히 이렇게 이용하시면 된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의 입맛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경우의 수 1번으로 시작해가지고 점점 변화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경우의 수 1번 되는데 종료 버튼 누를 뻔했네. 요렇게 치시면은요 우리 민기님의 미닝리스 의미 졸라게 없음 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고 제 입맛은 요런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센스 있게 사용해보시고 약간 도전해보고 시도해보고 트라이해보고 다 똑같은 말이고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시다가 안 되시는 거야 궁금한 거 생기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그루 주루스 감사합니다.